연일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더위에 잠을 청하기가 어려운데요.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다 보면 불면증은 물론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바나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. 졸음을 유도하는 트립토판도 많이 들어있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하루 두 잔의 체리주스는 90분 정도 더 긴 수면을 보장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?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 함유돼 있어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. 상추의 줄기에는 쓴맛을 내는 하얀 유액이 있는데 진정과 최면 효과가 있어 수면을 유도하고요. 아삭한 맛이 일품인 샐러리는 체내 열을 내려 더운 여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한 대추는 불안 증상을 완화해주는데요. 그동안 대추 씨는 잘 안 드셨죠? 대추 씨에는 천연 수면제라고 할 정도로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씨와 함께 대추차를 달여 먹으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. 고종의 불면증 치료제로 썼다는 메밀. 메밀의 찬 성분이 더운 기운을 식혀주고 비타민 B가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인데요. 메밀차와 메밀국수, 전병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자기 전 음식을 먹는 게 부담스러웠다면 은은한 사과향을 풍기는 카모마일 차 한 잔 드셔보세요. 녹차와 달리 카페인이 없고 아핀제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불면증을 완화시켜줍니다. 베개 속에 말린 카모마일을 넣어둬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. 덥고 끈적한 날씨 때문에 시원한 캔맥주가 생각나도 숙면을 위해 잠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.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